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어디 갔어? 아, 쓰리 자석 패시로구나. 하나 냈네. 3만 대. 아, 그치, 빨리 230을 찍어서 포스 1000만 돼서도 4만 5천 대 아니야. 반지. 잠자도 없네. 아, 잠자에 부스텟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걸 사왔구나. 이분 이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긴 하지. 요새는 이제 레벨 10레벨당 2를 이런 거 좀 늦게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레벨이 만렙 확장되면서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 반지도 팔성 쓰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거 큐브 어떻게 하려고 사왔대? 깔끔한 거 사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치. 7에 48에 06. 5에 48. 푸악 공작된 거. 18%. 야, 큐브하고 다 어떻게 하려고. 차라리 좀 돈 주고 깔끔한 걸 사오지. 위대한 데미안 HP 22성. HP 나쁘지 않지. M. 아, 그렇지. 라선펜. 어제 추업 없는 거구나. 아, 라선펜 추업 있는 거는 가이시 있어 없는 것도 있긴 있죠. 하나 라선펜은 잘 안 붙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또 에디도 건들게 생겼구만. 공격력, 공격력, 럭. 아, 공격력이 참 쓰레기 같은 게 좀 이게 좀 그런 게. 레전일 에픽일 때 10 아니에요. 유니크 때 11이고. 위에가 뜨니까. 레전일 때 12. 확실히 좀 공격력은 좀 그렇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좀 그래. 아, 공격력이 요새는 너무 취급을 잘 못 받고 있어가지고. 모자도 30번 띄우기 빡세지. 파플마. 요것도 AD가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겠군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추업이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두 번째 주 오프름이 이탈 아니에요? 얼짱. 아, 얼짱 장교불. 아, 이거 만들었네요, 장교불. 3에 12짜리로. 아, 착 중요하지. 이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긴 하겠다. 결국에 만드셨네. 아, 3의 10이 좀 아쉽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더 높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5의 54의 03. 104. 104면은 리턴작 아니요? 보조무기. 아,
22성. 아, 추억이 좋아가지고. 자기 뭐예요? 주문작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냥 장착을 했구나. 치료 배진 딸 거고. 엠블레. 유니온.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렇게 안 맞추신다니, 안 맞추신다면서 이렇게 맞춘 이유가 뭡니까? 아, 이제 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매용이랑 쓰면은 주스탯이 3.9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용 근데 쓰니까요? 제 목표가 이제 5만대 후반 아니면 5만대 중반 정도인데 되게 지금 에디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잠재랑. 이제 27%에서 만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큐브로 돌려서 30%를 띄워야 하는지, 아니면 또, 에디셔널도 두 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또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정확한 목표가 뭡니까? 일단 이제 무릉은 55층 정도로 가고 싶고요. 하드윌, 하드루시드 그리고 뭐 나중에는 오아킨을 가든 해가지고 아, 하드윌, 하드루시드. 네네네 그 지금 템 목표입니다. 맞추는 대로 하고서는 그것만 하면 되죠. 근데 심장은 왜 적용 안 시켰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 뭡니까? 네네. 안드로이드를 껴야 심장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아, 그럼 얼짱 맞추고. 여기서는 포스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하드 위라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주스탯 55,000은 나오고 싶어요. 55,000. 네네네. 55,000 아니면 더 이상 55,000? 나오면 55,000. 네네네. 이제 심볼을 1200 정도까지 한다는 기준 하에 55,000. 네네. 55,000. 레벨업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네. 반지하고 잠깐만. 레벨업하면 스탯이 얼마나 올라가죠? 한800% 올라가는 것 같은데, 800%. 레벨 몇으로 45, 보고 있습니까? 레벨 250까지 보고 있어요. 250까지. 네. 같이 도와주시는 분도 있어서, 네. 얼짱 끼고. 얼짱 끼면 한 3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러겠죠? 반지도 지금 주얼링 끼고 있잖아요. 저게, 이거 누구 자리예요? 저기,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실버 블라썸 링에다가 놀장을 하면은 이제 보장 5세트를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교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약간 아쉽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그 혼령링을 사면은, 또 놀장 돼 있는 것도 매물이 없는 데다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또 이모탈셋 매물이 나온 게 있던데, 네네. 60B 이모탈셋, 이건 이제 한 짝에 4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너무 다시 팔면 비싸가지고,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예. 공유가 한 짝도 있긴 있네요, 근데. 경매장에 보시면은 노루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 하나 있을 거예요. 네네. 220억짜리. 네네. 예, 이거, 예.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게
롤당을 3장을 다 받는다고 해도 공격력이 24인가 25인가 24?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실블링에다가 롤공 리턴된 거 18에다가 롤10 쓰면은 보장 세트 효과까지 받으면 공격력 45에 주스탯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가기 때문에 예. 인모탈링 400장에 올라온 거 깔끔하긴 합니까? 근데 세미? 네네 깔끔하긴 한데 여유가 없어요. 아 깔끔하긴 한데 어 네. 깔끔하면은 한번 생각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 있는데 깔끔한 네. 게 뭡니까? 옵션이 이제 6줄인데 6줄이에요. 30퍼 한자가 30퍼에 다른 거 33퍼였나? 어 에디는요? 건석이님 스카니아 건석이님 였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예. 에디는 뭔데요? 네. 에디가 이제 세 줄이었어요. 러퍼예요 아니면 플러스로 돼 있어요? 플러스 하나 있고 러퍼 있고. 아 그래요? 예. 아, 오히려 교환 가능한 거를 사는 게 어떨지 또 좀. 어차피 한 장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죠. 그럼 예. 무르무르링을 다시 팔고 나서 저의 세트 효과 받으면서 차라리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뭐 다시 판다는 생각으로 하고. 이거 무르링도 원래 힘파였는데 돌린 거예요. 아 경매장에 팔던 거. 네. 아하 그거 27%였죠 힘퍼. 그거 네, 이거 AD 유니크 아니었어요? 레전의 유니크였죠. 아 돌려갖고 레전 만든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아 저라면 아 그냥 살 수 있으면은 저는 이모탈링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모탈 세트만 해도 뭐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과감은 그건 투자 가능한 차례 투자하는 것이.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아 실블링 회수가 안 돼가지고 회수 중이라서. 그러면 그 뭐냐 먼치님도 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 저 제가 끼는 거요. 네네네. 나중에 뭐 스칼렛 마이딩 해가지고. 저는 스칼렛 마이딩. 남은 두 부인. 나머지 두 짝은. 네네. 쿠미오 무르무르 이모탈링 아, 세트. 쿠미오 무르무르. 그 둘 쿠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겠죠. 그렇겠죠. 어. 아우 저는 놀십이 살 아, 돈이 안 돼가지고. 네네. 방패 이제 이거를 버리고 방패 작을 하려고 해요. 아, 또 교불에 들어가시려고요? 네네네, 네. 방패는 그 정도까지는 감수하고 할 마음은 있는데. 네네. 이제 놀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 첫 장만 이제 금원을 하고 주문작을 해가지고 20성을 달아야 하는지 고민이 좀 많아요. 놀장이 매물이 없어. 첫 장에 방패가 미라클 방공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미라클 작하고 뭐 중작하고 별 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미라클 방공작을 첫 작을 해야 되는 게 아마 공격력이 없을걸요 방패? 네 제 그 장비창 보시면 있어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이제 토도회가 구하려고 어디 있습니까? 미리 사도 없어요. 아 이거요 데이모스. 예. 아, 첫 작을. 예. 방공작을 해야죠. 여기다 놀군 여섯 작 하는 건 어때요? 여기 어차피 뭐, 방패가 뭐, 200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뭐. 첫 작이. 여기다가 그, 놀장을 바르는 건 비추하시는 거죠? 아니, 할 거면 놀장을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놀장이 너무 없어서 20성 슬파에 차라리 놀장을 바르고 놀장 슬파 20성 슬파에 차라리 슬래싱 쉐도우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중간한 20성 되면은 어중간한 템이 될것 같은데 차라리. 아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새로 맞출 수도 없고. 아... 차라리 좀 깔끔하게 납지 않을라나. 놀장이 8만원에도 팔리더라고요. 너무 없으니까. 심볼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 심볼 10성된 거 120원인가 주고 사고. 네네. 이제 10성에서 12성에서 10만원 드리고 갔어요. 아, 아 그때 네네, 그게 이겁니까? 네네네. 아, 아 저는 놀장 방패 쓸 것 같은데 차라리 쓸 수 있으면. 놀공 리턴작 할 거예요? 네네 할 예정이에요. 이번 주말에 할 것 같아요. 그럼 미라클 방공작을 산 다음에 예, 예. 03을 붙여요. 예. 그 다음에 놀공 리턴을 해야겠죠. 방패에 공격력이 없으니까요. 예. 어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한 템 끼고 레벨업 하면 43,000 정도 나올까요? 수준에서? 어 심벌 올리고요. 5만 때 들어가 올리면... 5만 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유니언도 키울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어 그럼 5만 때 넘어가겠죠? 6만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리고 장갑도 질문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 장갑하고 네네. 이제 쌍크댐 장갑하고 그 물물 교환을 하자는 분이 있어요. 아 쌍크댐 장갑 그게... 혹시 추업 차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추업이 되게 안 좋아요. 추업이 쌍추인데 70%예요 그 물물 교환하는 그 에디는요? 에디는 유니크. 아 그거 쌍크댐의 쓸샷. 아 쌍크댐 쓸샷 그건 좀 가윗이 몇인데요? 가윗은 가위 자르고 6이었어요. 아 그거랑 이거랑 바꾸죠? 예. 쌍크댐이 솔샵인데 추업이 별로다. 근데 추업을 돌리는 거랑 너무 도박이겠죠? 아 추업이 더 힘들죠. 그럼 아 쌍크댐 쌍크댐은 언제 띄웁니까? 이거 에디도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꿔야죠. 아 요래서 직작이 참 무서운 것이지. 요거는 요거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안 드리고 만든 것 같아요. 직작한 건데. 아 가위가 잘려있군요. 이게 사온 거긴 한데 이게 아 이거 가위 잘려있는 거죠? 네네 제가 가위 잘랐어요.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키보드 올릴 때 가위 날라갈 텐데. 아 그런가요? 네 이거 가위 잘라져 있으면 큐브 안 될걸요? 아닌가 되나? 큐브는 되나? 아 오늘 안 왔네. 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스타버스는 안 됐던 거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 에드큐브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아, 안 됩니다. 되는 거 같은데? 안 되나? 아, 이노가 안 되는 건가? 아, 그렇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아, 다행이로군요. 아, 예, 다행입니다. 아, 뭐가 안 됐었던 거 같아가지고. 주은이 막 안 됐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이노가 안 됐구나. 그렇군요. 이제 뭐 파풀마랑 오션이랑 이제 아크이노 밀고 푸악공 하려고. 무난한 작을 하시겠다고? 예 이거 100% 떡작하고 22성 단거라서. 여기 해제도 별장고 되게 잘 갔어요. 뭐 둘이 합쳐서 30억 정도 들었어요. 별 22성 다는데. 잘했습니다. 네 아 에디가 참 어떻게 보면 공격력이 좀 많긴 많네요. 전체적으로 다 공격력이 있네. 아 저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돌리다가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쉽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결국에 예. 배치도 따면은 엠블 위점도 돌릴 거 아니에요? 유니온 올리고. 엠블 윗잠 이제 유니언 풀리면은 뭐 강무 한 줄에 하긴 뭐 공격 줄 이제 급한 게 아니니까요. 에디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급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유니온하고 이제 나머지 템 생각하신 대로 맞추면은 다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방패 놀 12성 예. 순신 남서요. 그래야죠. 반지 이모탈링 400장 세트 두개 들고 온다면서요. 그러면은 아 6만 대 가지 않을까? 잘만 에디만 6만은 어떻게 넘죠, 그렇게 움직이면은. 하면은, 예. 저도 기대가 되네요. 아 6만 대 기대됩니까? 근데 네. 이모탈린 놀자랑 12성이나 5성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스탯 올라가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네 아마 5성까지 올라가고 나머지가 스탯이 같다고요? 공격력만 올라가지 않나? 스탯 계속 올라가지 않나요? 그게 확률인 걸로 알아요. 스탯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안 올라갈 수도 보너스 있고. 스탯으로 이 보너스 제가 얼장할 때 그랬어요. 얼장할 때 이제 스탯이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거기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10성에서 12성 가는데. 아, 10성에서 12성 갈 때만 아니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보너스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놀작을 아는 거 없어가지고 5성부터 아 공격력이 저는 그러셨습니까? 공격력만 추가로 붙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 반지냐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메알못이어가지고 뭐 놀작을 발라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무르무르해진 경매장이 올라온 게58 아닙니까? 그죠? 5성짜리가. 예. 그러면 678 바른다고 혹시 해. 그거 보고 계셨나요? 혹시 구매하시려고? 무르무르링이요? 제가 네네네. 어떤 그 원래 무르무르? 30%였나 27%였나? 어떤 거요? 경매장에 이거 있었다고요? 무릎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네, 경매장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깔끔한 거 살려고 안 샀겠죠? 아, 깔끔한 거 사시려고? 네, 30% 중이어가지고. 아, 아이고. 저는 도박 못 하겠더라고. 제가 이제 30% 띄우라고 해봤는데 너무 안 뜨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한 사는 거 300개 아니겠습니까? 돌렸는데 하나 뜬게그 하이였나 상이었나 윗잠 30% 뜬 거. 아, 하이네요, 하이. 네, 그리고 상위 에디 2타로 지렸어 아주. 네. 보조 반지 아 보조하고 반지 거의 27% 30% 다 맞췄네요. 장갑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 벨트하고 벨트도 좀 그렇군요. 벨트도 계속 돌리고, 벨트도 사온 거예요, 최근에. 원래 올스테 24% 진원하시는 분인데, 되게 싸게 파시길래 사왔어요, 쇼프 낮은 게 심볼이 낮아가지고 좀 낮아 보고 있어서 괜찮고. 랩 예, 이제, 자체도 낮아져가지고 1년 동안만 이렇게만 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부메랑 스텝 강화했어요? 무릉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매소가 더잘 떨군다고 해가지고 부메랑 스텝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네,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뭐 강화해 보통 놓고 잘 세비지 블루홀 모르는 건가? 강화하죠? 부메랑 스텝 안 네. 하고. 아, 그렇다. 이거 뭐 갈아버릴 수도 없고.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 강화 초기의 목표는 이렇게 목표가 이제 계속 템셋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 버렸어요. 아, 부메랑 원래는 그냥 암세드스 한 매서. 글쎄,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무릉에선 쓸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네.
그래도 무릉에서도 저도 안 썼던 거 같거든요. 암살 썼던 거 같은데. 아, 부수를 아예 안 쓰셨어요? 네, 네, 느려가지고 그냥 암살 썼던 거 같아요. 나머지 옷에 강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뭐, 쿠젠 1000개 더 사와야겠네요, 그런 거. 아, 술샵인 에르더노바를 강화하셨군요. 아, 아, 뭐가 안 돼 있는 거죠? 아, 섀도우 하시는 분이. 아, 저는 부스 썼거든요. 그렇군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저도 하다가 알았는 거지. 아, 근데 저는 부메랑 쓸 때 별로 불편하진 않던데. 근데 막상 써보면 약간... 또 느린 거 같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또 세비지 블루를 써봤는데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술샵. 술샵도 하나 있긴 있어야겠죠? 아, 술샵은 그 장갑 때문에. 장갑 바꿀 거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아, 바꾸면 이제 또. 아니, 크리크리 술샵이 나올지, 크리크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요. 아, 근데 그게 되는지. 예. 모르겠네. 25렙짜리로 돼 있으면 나머지 강화가 되나요? 이거를 1렙짜리 25렙 겹쳐져요? 꽉 차있는 거? 글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옮기게 됩니까? 아, 뭐 쓰는데 불편함 없으면은. 근데 어느 정도 스펙이 되면은 강화 안 해도 원킬 안 나요? 아, 원킬 나죠. 예, 세비지 블루 강화 하나도 안 했는데 원킬 나더라고. 어, 나중에 필요할 때 강화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당장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아, 뭐 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아, 없고요. 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명성치 그거 하잖아요. 이번에 명성치를 한다고요? 소울 명... 하는 거 아니었나? 명성치 반갑할인 다음 주인가 있을걸요? 아, 그래요? 아, 돌려야겠네요. 아, 아닌가? 봤던 거 같은데? 어, 그런가요? 한번 확인 해봐야겠네요. 아, 없답니다. 없어요. 네,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11월 4일에 있다던 소문이 또 나왔군요, 방금. 12월 4일이요? 네. 아이고, 한참 멀었네요. 아, 나도 썬데이 메이플에서 본 거 같은데? 잘못 보신 거 아닌지. 아닌가? 너무 스타포스 이벤트를 안 풀어준 거 같아, 최근에. 11월 4일. 11월 4일? 없는데요? 그거.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울 이벤트 하는 날 아니에요? 예. 없어, 없어. 아, 친삭 당했답니다. 하다님께서. 아, 하다님이요. 예. 메이플을 잘 안 해서 몇 년. 그 유니언 키워주시는 분이에요. 메이플을 잘 안 해서 몇 년 알고 지내거나 자주 얘기하시는 아는 사람 친삭해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 종료할까요? 예. 아, 네, 열심히. 다음 분 이제 봐드려야죠. 치료 배지 따시고. 네. 치료 훈장도 이제 따야죠. 아, 열심히 레벨업해서 같이 하드 가면 되겠군요. 예, 같이 갑시다. 아, 네네. 1년 뒤에 오시는 예. 건가요? 네네. 1년 뒤에 오시는 건가요, 하드위?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